552페이지 주택법상 적용 대상인 주택 건설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라는 주체를 사업주체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체 대지조성사업체를 합니다. 이때 사업주체라고 하는 자는 여기 보세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아가지고 이렇게 건설해서 공급하는 자를 말해요. 그 내용이 552페이지 있죠. 1번 사업주체라 하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박스 안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3번 이제 금방 이 사업체 4명 있었죠. 4명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때공 지방공사 여기 이걸 4명을 국지공 이렇게 써놓으세요. 국지공. 국지공을 공공사업주체라 합시다. 공공사업주체. 공적사업주체죠. 이렇게 공공사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동을 한번 쳐봐요. 마지막에 사업자동을 한번 쳐요. 그래서 그 자를 등록사업자로 합니다. 등록사업자. 이 등록사업자는 민간사업주체다 이렇게 하세요. 민간사업체.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민간업자가 이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되기 위해서 바로 등록사업자로 등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이 등록사업자로서 사업체가 되는가? 552페이지 등록사업주체 나오죠. 밑에 보면 가로 1번 잘 봐두셔야 돼요. 우리 민간인이 1년 동안 이걸 연간이라는데요. 자, 연간 1년 동안 저 주택법에 적용 대상인 주택 중 단독택은 20호 이상. 공동택은 20세 이상. 대지 조성사업은 1만 주택 이상. 이렇게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있다. 그럴 때는 세 가지 요건, 바로 자본금, 기술자, 그 다음에 사무실, 이세 가지 걸 구비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 자를 등록사업자라 해요. 자, 그걸 밑에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연간 단독 얼마다고요? 20호. 이걸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어요. 20을 가로쳐 놓고 그 수치를 알고 있는가? 대지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대지. 셋째 줄. 1만 정도 이상.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1만을 가로쳐 놓고 20을 가로쳐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치 오른가? 이렇게. 연간. 공동택은 20세대 이상이죠. 다만, 아까 도시형생활택은 30세 이상 이렇게 좀 가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1번 이제 금방 등록한다.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그따 싣고 밑에다 써요. 이, 써요. 이와 같이 써요. 이와 같이 등록한 자를 써요. 이와 같이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란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민간이 아닌 오른쪽, 국지공,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묶어봐요. 그래, 1번, 2번, 3번 묶어서 국지공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까지 이네들을 국지공을 합니다. 국지공은 바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려 할때 국장한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그래, 왼쪽에 써놨죠. 다음 각 사업 주체의 경우는 국토교통부한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다시. 552페이지 하단 다시 봐봐요. 다음 각 사업 주체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밑에 줄 왼쪽에 왼쪽 페이지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 밑에 또한말 써봐요. 하지 아니하고 써봐.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 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래, 이걸 가지고 두번 출제했습니다. 그래,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여섯 명은 이런 대규모 사업할 때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해야 이 사업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한다. 등록할 필요 없이 사업을 하는 비등록 사업체이다.
그거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묶어서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하고 이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주택조합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도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자 간주해서 고용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사업을 하도록 허용한다. 이게 아주 잘 나오니까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기억을 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 보면 등록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요건을 때 등자 앞에다가 이렇게 안 써놓으세요. 등록사업자죠. 등록사업자가 국장한테 등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등록사업자로 등록을 해나가려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했죠.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개인명으로 한다 그러면 6억 원 이상. 여기 봐봐요. 3억 원 앞에다가 이렇게 법인인 경우 이렇게 써놔요. 법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가면은 3억 원. 법인. 개인명으로 하면은 6억 원. 기술자는 여기 보세요.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기술자는 건축 분야. 대지종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토목 분야. 사무실은 조그마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대지 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한다. 1년 안에 연간 1만 정도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여서 등록을 하러 갈 때는 바로 자본금 준비하고 기술자는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준비해서 가면 돼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등록을 국장한테 맡아왔다 받아왔다 그러면 대지 조성사업자가 돼서 대지를 밀어 사업을 할수 있어. 대지 만들어놓고 여기다 주택까지 건설하고 싶다. 그러면 대지 조성사업 끝나고 나서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또세 가지 서류 준비할 필요 없이 바로 기술자 한 명만 추가하면 됩니다. 건축 분야 기술자 이상. 그러면 등록을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받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가로 2번 보면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서 국장님한테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될때다 등록을 해주는 거 아니다. 무조건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결격사유자 있죠. 한장 넘어가면 그래 등록사업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문자들이죠. 민법상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된 자는 될수 있어요. 이 주택법이라든가 영수표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지난 자는 될수 있고요. 또 그런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될수 없고, 그리고 지나면 받아갈 수 있어요. 등록을. 그 다음에 바로 등록을 받아갔던 이 업자가 사받아가 법을 위반해서 국장에 오늘 등록을 말소했다 합시다. 그래서 아웃시켰어요. 이렇게 등록이 말소되고 난후몇년 이내는 다시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냐? 2년. 그리고 이 법인 만들어서 등록을 신청으로 온 애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런 자가 있는데, 그 법인의 임원, 이사, 뭐 감사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그때도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도 돼요. 넘어오셔서 바로 555페이지 보시면은 등록 말소가 나올 거야. 하단부에 이 국토교통부장은 등록 사업자가 밑에 줄 1번과 5번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됩니다. 1번과 5번에 해당하면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어 1번, 5번 눈에 띄게 체크하세요. 반드시 말소해야 됩니다. 그 등록을 받아갔던 친구가 국토교통부장에게 거짓말 쳐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줄 거예요. 그때는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등록증을 대하다 걸릴 때도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557페이지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557페이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넘어가서 보면 고용자와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입니다. 이걸 공부했잖아요. 국지공, 그리고 바로 이네들하고 등록사업자. 이네들은 말이죠.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인 민간업자, 공공사업자 이네들은 혼자서도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단독사업체가 돼요. 그런데 바로 이세 명의 경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다. 그래 아파트 천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다. 그때 여러분이
바로 1만 용대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아파트 건설 분양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아까 이런 요건 구비해서 등록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아파트 건설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브랜드란 게 있잖아. 이름 자기 뭐 상호를 붙여서 무슨 아파트 해서 분양하면 옆에 현대 아파트가 탄생돼서 공급되어지면 미분양이 속출해 버립니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건설 같은 친구들을 등록사업자인데 이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손을 잡고 사업을 할수 있어. 그래서 현대 아파트 이름을 붙여가지고 분양해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토지 소유자는 이런 등록사업자고 의무로 공동 시행할까요? 해야 할까요? 임의적일까요? 여러분 땅 주인이면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임의적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나가는데 557페이지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임의적이다. 찾았나요? 557페이지 1번 토지 소유자와 관련해서 자 체크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누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면 양자는 공동사업자로 본다. 그것까지만 딱 체크하시고 임의적이다. 다시 이번 큰놈 2번으로 건너뜁니다. 주택조합. 바로 세대수를 늘려야 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하고 주택조합의 그 구성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것도 봐주시고 공동으로 사업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간주된다. 넘어가시고 자. 동그라미 2번은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고용자. 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고용자라는데, 고용자 경우는 자기 본업이 있기 때문에, 고용자가 그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다.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해요. 공동으로 사업하려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제4항, 주택점에 나와 있죠. 이 주택조합은 별도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은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 저기 500, 바로 74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574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하죠. 559페이지부터.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꼭 출제가 된다. 먼저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바로 함께하여서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거나 기존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하는데 이 주택조합은 종류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자원 종류가 세개 있는데 세개 이름을 여러분은 기억하도록 하셔야 돼요. 지역 주택자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 주택자비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자비 있습니다. 하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 거기다 써서 X 임대 주택자원 아니다. 임대 주택자원 주택법이 아니라 임대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주택조합도 아니다. 재건축 주택조합도 주택조합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건축 조합은 바로 정비법에 나오니까 바로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공으로서 이 조합은 누가 만드냐? 지역주택조합은 지역민들이 만듭니다. 설립을 할때 설립 주체, 설립 목적, 그 다음에 설립 절차. 자, 여기 보세요. 이 지역주택조합은 누가 설립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전 국토가요, 9가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은 지역을 9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하나지요. 강원도 하나지요. 그다음에 여기
바로 대전, 세종, 충남 하나지요. 충북 하나지요. 그리고 여기 대구, 경북 하나지요. 여기 부산,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경남 하나지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하나지요. 전부. 그다음에 강주, 전남 하나지요. 제주도 해서 총 9가지로 편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적 범위를 여러분은 짝짓기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법상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는 조합을 지역 주택조합이라 합니다. 이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건설한 주택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셔요. 다른 법이 아니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주택을 만들려면 바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봐보세요. 이때 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할 때게 말이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까 같은 그 지역 9가지 있었다고 했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될때 설립 절차는 그 주택을 건설하게 한 땅을 준비합니다. 그 땅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여기 보세요. 세종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팔도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 남북 전라남북도 이렇게 그 팔도에 있으면 그 도에 있는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서울특별시 국정원 하시면 구청장한테 가서 이걸 신청해서 받으면 조합은 만들어집니다. 뭘 받으면 된다고요? 여기 봐보세요. 설립인가? 설립인가만 신청해서 받아내면 바로 조합은 성립돼요. 이때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설립인가만 받으면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받는가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 이때 여기 보십시오.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수, 구청장을 약자로 이 법에서는 시장수, 구청장이라 하니까 이 법에서 시장수, 구청장이 나오면 아하 5명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십시오. 이때 이네들한테 설립인가 신청을 오늘 하려고 한다. 그럴 때게요. 이 그냥 인가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고 바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해야 돼, 땅. 이 땅은 바로 여기 보세요. 이 땅은 바로 소유권을 전체 확보할 필요 없고 땅 주인한테 가서 얼마에 앞으로가 사들 테니까 일단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승낙서 좀 써주세요. 다만 바로 계약금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사용권한만 확보하면 되는데 사용권은 사용승낙서 같은 거 이걸 80%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80% 이상. 80% 이상 확보해가지고 이땅 있다 주택 건설에서 나갈 테니까 좀 조합 만들고 설립인가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때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요. 조합원을. 이때 조합원은 여기 땅에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다. 1000세대면 그것의 50% 이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500명을 모집해야 됩니다. 다만 이 안에다가 임대택을 건설할 것 같으면 임대택 수는 빼고 분양을 하게 되는 주택수 대비, 주택건설 예정수 대비 바로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야 되고 아무리 적게 모집해도 20명 이상 모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런 조합원이 될수 있는 자격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오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현재 소급해서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지역주민일 것, 그리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한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를 가지고 있는 자면 조합원으로 바로 가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받고 나서 그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될 때도 변경인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바로 여기 보세요. 조합을 해산하게 되는데요. 해산하게 될 때도 해산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보세요. 이 주택 건설을 하게 한 절차로서 바로 주택 건설 절차로서 사업 계획서를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은 몇 년에 해야 되냐? 바로 인가 떨어졌다면 2년에 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 2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이 시장수 구청장은 조합설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559페이지. 찾나요? 자, 지역 주택자 먼저 딱 연결해서 그 박스 안에 기역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숏 9가지 지역적 범위를 기억하시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한 자비 지역 주택자비인데 밑으로 건너뛰어서 저 밑에 건너뛰어서 이런 지역 주택자업을 설립할 때는 무엇을 받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시장수 구청장한테 가서 인가 받으면 된다. 이거 받으시고 이때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 건설 대지 몇번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80%. 그리고 인가 받은 내용 변경 해산할 때도 인가 받는다 받으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가로 2번 인가 요건에 가지고 지역 직장 주택처 설립인가 파트에서 동그라미 1번 넘어가시고 오른쪽 넘으셔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동그라미 2번 보면 조합원 수 지역하고 직장 주택 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얼마를 모집해라고요? 50% 이상. 그때 임대택 건설공하는 세대수는 제외된다. 그리고 최소 몇명 이상이 돼야 한다? 20명. 꼭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562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박스 안에 들어가 보세요. 박스 안에 통과하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기 가로 3번도 통과하고 오른쪽도 모셔서 4번 보겠습니다. 큰 4번. 4번에 쌍가로 1번 지역 주택자의 조합원 자격권 아까 했죠. 가로 1번 제목만 잘 받으세요. 무주택자이거나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가? 85제곱미터 이하 넘어가시고 가로 2번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동일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됩니까? 6개월. 이두 가입권을 충족해야 지역 주택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넘어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4번. 이렇게 조합원이 되었다. 그때 조합원 지위 인정 등록해 가지고 지역 주택 조합원이 되었지만 근무상 질병 치료차 위약 결혼 때문에 바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 하더라도 시장수 구청장이 합당하다 그랬다면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있는 걸로 간주해 준다는 거. 그다음에 6번에 1번 공개 모집. 이 지역 주택자업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조합원을 모집하겠다라는 계획서 만들어서 시장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모집 신고. 그리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통과. 그리고 지역 주택자업을 모집할 때에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 중환 미달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모집하겠습니다라고 재모집 신고할 필요 없고 선착순범으로 조합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567페이지, 567페이지 통과해도 되겠고 568페이지, 568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 신규가입 파트에서 1번 지역하고 직장 같습니다만은 지역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수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그런 규제 받는데 외회가 있죠. 애회 2, 애회 3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수 구청장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면 추가 모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조합원 충원이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합원이 사망했다든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므로 그때는 바로 조합원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중요합니다. 이때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권 충족 여부 판단은 언제를 기준하는가? 해당 주택조합에 무슨 일을 기준하는 판단합니까? 설립 인가 신청이 아주 중요해요. 다만 단서도 중요한데 조합원이 원래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다만 그때 그 조합원 지위를 자식이 상속받았다면 자식은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동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잘 나온대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계획으로 전함에 따라 조합의 탈퇴사를 밝히고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때 탈퇴한 조합원은 스스로 탈퇴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 잘릴 수가 있어요. 잘렸다 이걸 제명이라고 그래요. 제명된 조합원도 귀하기 지점에 따라 부담한 비용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시고 가로 1번. 가로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앞부터 몇 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되는가? 2년이다. 꼭 수치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그 가로 5번. 네, 1번. 이 주택조합의 경우 그 주택조합 및 그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그때 줄까요?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공사업체인 등록사업점만 아니라 밑에 다음에 해당한 자에게도 대행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2번은 꼭 봐두세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도 이 조합원 가입 알선물을 조합으로부터 대행 업무 바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573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573페이지 보면 바로 마지막 줄 가로 2번 시장에서 구청장은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바로 일정한 위반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 정도를 보십시오. 임의적이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 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흐름을 타고 가봤습니다. 이제 직장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직장. 자, 이 직장은 아까 원점으로 갑니다. 원점으로 가셔서 직장 주택조합은 바로 누가 설립하느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같은 직장인들이 설립합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설립을 하는 주체가 되는데요. 설립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거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이때 같은 직장은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라든가 지방재산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라든가 법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같은 직장인들이 바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단체로 직장인들이 단체로 공급받기 위해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조합? 여기 봐봐요. 세 가지. 지역, 여기 봐봐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조합 중 무슨 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이 가능한가? 직장주택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따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 이때 여기 봐봐요. 이 직장인들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을 하고자 한다, 조합을. 그때 설립 절차는 이 지역주택자부 같습니다. 지역주택자부 같아요. 그래서 이네들한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으면 되고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인가, 해산할 때는 해산인가 받습니다. 인가받았다면 2년 이내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때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바로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냐? 바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똑같아. 여기 지역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해서 사용권은 80% 이상을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가야 됩니다. 그때 모집할 때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 모집하면 되냐? 50% 이상. 몇 퍼센트요? 50% 이상. 여기 보세요.
그리고 최소 몇명 이상 모집했느냐? 20명. 여기 보세요. 이때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30세대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30세대의 50세대에서는 15명밖에 안 되잖아요. 15명 안 받아줘요. 최소가 20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자, 20명. 이렇게 최소 20명 모집해야 되는데, 이때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모집해야 되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는 근로자일 것은 전제를 하고, 바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인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것도 조합설 민가만 받으면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확정되니까 조합설 민가를 받고 난 후에는 원칙으로 신규로 조합원을 가입케 할수 없고 기존 조합원을 다른 사람하고 교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사망했다든가 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냈다.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니까 이때 조합원을 교체해도 돼요. 여기하고 똑같아. 아까 지역하고 이쪽은. 근데 이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를 만든다. 그때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유주택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때 이런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를 설립해 들어갈 때는 인가받지 않고 이것은 설립신고한다.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설립신고하면 된다. 인가가 아니다. 이때 설립신고하고 바로 목적을 달성해서 직장인들이 단체로 국민택을 공급받았다. 그러면 더 이상 조합 유지할 필요 없죠. 그때는 해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해산신고를 한다. 인가받는 거 아니다. 이것 가지고 또 출제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또 체크해 드릴까요? 자, 이제 금방 체크한 것을 강하게 체크하고 다시 봅시다. 몇 페이지냐? 559페이지 쭉 흐름을 타고 559페이지의 종류에서 직장 주택자 뜻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해 설립한 조합 받으시고 밑에 설립인가에서 이 직장 주택조합도 똑같아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인가 신청해야 되고 인가받은 내용을 비행할 때는 변경인가 해산할 때 해산인가 받아야 된다. 흐름 똑같죠. 넘어가서 가로 2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로 2번 보면 자 설립신고 국민택을 공급 그따 체크하고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슨 조합을 만들 때요? 직장 그때는 뭐뭐 한다고요? 신고 신고하고 해산할 때뭐 한다고요? 해산 신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하단부에 하단부. 제일 밑에 하단부 보면 조합원 수 똑같죠. 직장 주택조합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는데 최소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한참 넘어가면은 564페이지. 564페이지 2번 직장 주택 조합원 자격권 가로 1번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 중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단서를 보십시오. 다만 국민택을 공급받게 하여 설립신고하고 직장 주택자를 만들게 될 때는 누구만 조합원으로 가입을 허용하느냐? 무주택자 아주 중요해요. 보고 계신가요? 보시죠. 찾았나요? 자, 그래, 그거 가로 1번, 2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565페이지 6번. 6번. 이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 모집도 아까 지역하고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와서 568페이지 7번. 이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 교체 및 신규 가입도 지역 주택자분과 같습니다. 나머지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이제,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한번 연결해서 쭉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원점으로 가셔서 한번 보죠. 559페이지.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느냐? 설립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만 만듭니다. 체크하십시오. 단독택의 소유자는 설립하지 못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델링해서 만듭니다. 리모델링.
아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은 두 가지 행위를 말했죠.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 이런 건축물 리모델링 할때세 가지 행위를 말했습니다. 건축법은 그랬습니다. 대수선, 증축, 개축까지 포함됐는데, 이 주택법은 리모델링, 개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때 리모델링은 공동택에 대한 대순하고, 증축을 의미한다가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인가 신청한 것은 같습니다만은 인가 신청할 때는 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주택을 건설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 준비해가지고 사용권한서를 80% 이상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거. 설립인가 신청할 때. 그래, 대지 준비해가지고 대지에 대한 사용권한서를 80% 이상 확보했습니다라는 서류는 필요 없다. 공동택에서 그냥 리모델링합니다. 새롭게 공동택 건설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사용권한서 필요 없다. 80%.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대수는 10년이 경과돼야 허용되고 증축은 최소 15년이 경과돼야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과인수가 찼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우리 돈 각출해가지고 뭐 1억씩 각 세대당 뭐 2억씩 각출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이걸 결의했다고 그래, 결의. 뭐였다고요? 결의. 그래서 결의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내야 바로 설립인가 내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결의 요건이 중요한데요. 이때 한 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이 동의 구분세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3분의 2. 일부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자 중뭐 할아버지 84다, 85세다, 90세다. 그러면 돈 들여가지고 뭐 리모델링 사해봐요. 얼마나 사신다고 여기에 관심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대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의할 때. 그런 자들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킴과 동시에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허용합니다. 내보내도록 허용합니다. 법에서.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 바로, 10동, 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거든요. 리모델링 하게 될 때, 그때 10동 있다면 10동을 싹 합해서 전체로 합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세자 및 의결권은 각그 과반수의 결의 및, 그리고 그 과반수 결의 및각 동별 구분세 및 의결권은 각 전체는 3분의 2 길이 전체 그리고 각 동별 구분세 및 의결권은 각 과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일부가 반대도 괜찮습니다. 그런 서류를 준비해서 인가시하면 인가를 내줘요. 인가 이때 인가 받아가지고 조합이 결성됐다. 그러면 누가 이제 조합이 되냐? 아까 여기에 있는 그 공동택 소유자, 만약 이 안에 주택단지 복리센 유층건물이라든가 상가건물 같은 근린생활세까지 포함해서 하기로 됐다면 그 소유자들도 조합이 돼요. 그러나 이때 그한 세대 구분 소유자가 한 명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공유로 돼 있다. 그러면 공유자는 아버지가 원래 101동 101호 소유자한테 돌아가셔서 자식 5명이 공동 상속받아서 공유자로 돼 있다. 그러면 공유자 5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조합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 아까 우리 리모델링 사자라고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은 이렇게 설립인가 받아서 설립했던 리모델링 주택조합 측에서 바로 매도 청구를 해서 내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이때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결성되어졌다면 이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측에서 바로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주택은 건설하지 않거든요. 리모델링은 공사를 하거든요. 리모델링을 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걸 신청해야 돼, 이거. 시장수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리모델링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리모델링 허가도 몇 년에 신청해야 되냐? 2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59페이지 리모델링 주택자 뜻에서 공동택 소재했다 포인트 잡고 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562페이지 봅시다. 1페이지.
561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가로 안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결성할 때는 이 공동택 소유자가 15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네들도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20명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세요. 몇 명 아니어도 20명. 그리고 주택건설 그 대지에 대한 사용 권은 80% 이상 확보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그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주택자업 경우는 바로 주택건설 예정서도 50% 이상으로 조합을 모집할 일도 없고 20명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말고 N축 봐봐요. 다시 N축 560페이지 560페이지 보면 가로 2번에 바로 1번 가로 1번 지역 직장 주택자업 설립인가 요건에서 토지 사용 승낙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을 만들 때만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요? 지역하고 직장 그 말에 딱 포인트 잡아 지역하고 직장만 박스 안에 H 하나 체크 다른 거 보지 말고 H 바로 주택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야 한다? 80%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그렇다? 지역하고 직장 무슨 조합은 해당 사안이다? 무슨 조합은 아니다? 그래 그게 중요해 그래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해당 사안이다 무엇은 아니다고요? 그래 됐어 자 그 다음에 560페이지 자 이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결성하고자 인가를 받으려면 제일 위에 봐봐요 560페이지 제일 위에 리모델링 주택자업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 하는 인가 신청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줄 거예요 해당 주택 소재료 관한은 누구한테 제출해야 한다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562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보고 있죠 562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주택법에서 약적으로 뭐라 한다고 이것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해를 해두세요 주택법에서 그래 주택법에서 무슨 법에서 그렇다고 주택법에서 자 이때 어떤 서류 되냐 니은 봐봐 박스 안에 이것은 무슨 조합을 만들 때만 이 서류를 낸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주택자 니은 봐봐 니은 동그란 1번에 니은 보고 계신가요 결의증명서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수점 의결권은 각 얼마 3분의 2 상호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수점 의결권 얼마 각 가반수 결의 한동 동그란 B는 동일한 말은 앞에 1이 숨어있어요. 1. 100일 동안 리모델링한다 그 말이에요. 100일 동안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동의 구분수점의 의결권의 각 3분의 3의 결의가 있으면 일정화 된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을 봐봐요. 니을. 니을이 경관수를 증명한 서류예요. 니을 보고 계신가요? 니을은 A. 몇 년 지나야 돼? 10년. 정충 몇 년이요? 15년. 꼭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564페이지 가로 3번 나옵니다. 가로 3번 리모델링 주택자업의 조합은 자격 없고 아까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세요. 바로 공동택 소유자 복리수 소유자도 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시 왼쪽에 하단부 보세요. 이 경우 해당 공동택 복리수 소유권이 수인의 공에 속하는 경우는 그 수인 수인이라는 것은 여러 명을 말해요. 수인이 뭐다고요? 여러 명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상가가 하나 있는데 상가 주인이 보니까 어떤 A, O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그네들 5명을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1명만 조합을 지를 인정한다. 101동 101호 아파트 소유권자 보니까 B 형제, O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아버지한테 상속받아서 그러면 그네들 또 대표자 1명만 조합을 인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통과해도 되겠고 568페이지 보면 바로 통과해도 되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쭉 가서 570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1번 제일 위에 보면 주택조합 중에서도 가로 안에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 몇 년에 신청하면 되냐? 2년. 이렇게
속뜻이 그래요. 다만 30세대 이상인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 객선을 신청하지만 30세대 미만의 세대수 증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 한다. 그때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2페이지, 57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3번 꼭 읽어두세요. 제일 위에 있는 3번.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575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575페이지 보면 575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나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쭉 정리했습니다. 사업 주체 중 바로 등록사업자 문제도 공부했고 주택자 문제도 공부했습니다. 주택자분 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할 수도 있다 그랬죠? 공동사업하면 공동사업체가 되죠? 사업체가 주택법상 사업을 하고자 할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대상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단독택은 몇호 이상일 때? 30호. 공동택은 30세대. 대지는 1만. 근데 한옥은 아까 몇 호? 50호. 그걸 체크합니다. 575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목에 따라 줄 것이고 제목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줄 것이고 박스로 들어갑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박스로 들어가서 보시면 박스를 들여다보면 1. 단독택 몇 호? 30호. 그 다음에 한옥, 나번 한옥에 따다 붙이고 최우위로 50호. 그렇게 화살표네요. 한옥은 50호. 한옥은 50호 이상. 공동택은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할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 이상. 그때는 사업계획서 받았고, 나머지 통과. 저 밑에 가로 2번, 대지 조성사업 얼마? 1만. 이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금방 했던 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대지 조성사업은 얼마요? 1만. 한옥 얼마요? 오, 그래. 그거 가지고 가로넣기에 한 문제로 출제된 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오죠?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시냐?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가로 1번, 2번, 3번을 묶어쳐요. 가로 1번, 2번, 3번을 묶어쳐가지고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중 3번, 가로 3번 보고 계신가요? 3번을 먼저 체크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는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됐든 네 가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청에서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의 승인권자인데 이렇습니다. 여기 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가다.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공사다 할때 1번 국가할 때 국, 한국토지지동공사 할때 국. 이 국국이가 사업할 때는 국자한테 가는 거예요. 국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여기다 체크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적, 그거 찾아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나한테 승인받아? 라고 지정 고시한 적 있어요. 그것다 체크하시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적.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4번. 이 국지공이, 여기 국지공이 단독으로 아니면 지네들이 공동으로 출자했는데, 이네들 출자했던 비율이 50% 초과했어. 전부였어. 그때는 그네들이 주택을 사업하고자 부동산 투자회사 만들 수 있거든. 그자도 역시 국자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된다. 네 가지를 잘 읽어두십시오.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그 사업장을 관할하게 될 지자체장한테 가로 1번, 2번에 따라 승인을 받아가면 돼요. 가로 1번, 2번이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 1번, 2번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 가지고 뭐 출제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은 그러나 이해는 하셔야 돼요. 특히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을 네 가지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로 1번과 2번은 이해를 하면 돼요. 이제 네 명이 아닌 나머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1번과 2번을 동시에 묶어서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는 그 대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지를 조사하려는 그 면적이 있겠죠. 그 면적이 바로 10만 정부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그 장소가 서울특별시면 무조건 서울특별시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6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한테 이상이든 미만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든 세종특별자치한테 다 받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한테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묶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어디에서만 차이가 있느냐?
8도만 차이가 있어요. 8도,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 남북, 전라남북도 있죠. 거기에서만 차이를 두고 있어요. 자, 이 보십시오. 여기가 경기도 아니면 충청남도가 있다. 도 내에는 크고 작은 시군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뭐라고 할까요? 대도시라 하죠. 그래,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이상이든 미만이든 대도시장이 다 승인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미만의 시에서는 또 군에서는 바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면 도의사, 미만이면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사한테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해해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자, 사합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승인을 내줄 때에 579페이지 주세요. 578페이지 볼까요? 578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이 여기 봐봐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이 주택을 건설하는 건이에요. 주택을 건설하는 건일 때는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해야 돼. 그래서 이 대지가 우리 것이니까 여기다 주택 건설하도록 승인을 내세요라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서 승인받아서 사업할 수 있냐? 아니다. 세 가지는 외를 두고 있어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세 가지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빡써 왔다. 예외 보겠신가요? 자, 1번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 가지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다. 않나요? 자, 그걸 잘 봐두셔야 되겠는데 먼저 1번 여기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매매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주고 사용승낙서를 100% 얻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바로 가능합니다. 둘째, 이 사업체가 얘네들이에요. 국지공. 이 국지공은 수용을 법적으로 주택법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로 얘네들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도 써놔요. 네 명은 토지 수용권 인정됨. 이렇게 써놔요. 토지 수용권이 인정됨. 수용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바로 사업계획 승인시하면 승인을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알겠죠? 그 내용은 595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595페이지 참조. 595페이지.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해요. 이제 3번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3번을 잘 봐주세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중요하다. 잤나요? 3번. 자, 3번이 이겁니다. 지금 주택 건설을 하게 한 사업장이 주택을 건설하게 한 사업장,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 사업장이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에 정된 장소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 고시 된 장소가 있다면 여기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따른 여기에서 하게 될 그런 주택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을 여기다 포함해서 고시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지구 단위 계획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권은 바로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 군수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입안해서 도시군과 입안해서 결정 고시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자 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여기다 무슨 사업을 좀 할 테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도시군 관리계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반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기지산 대체 공부했을 것입니다. 생각날라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건을 여기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가
니네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해줬어요. 야,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것이 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천세대 건설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2반 제안했으니까 니네들이 반영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줬다. 여기까지 해주면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을 5년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이 실효되도록 국토교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자, 이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이 주택건 사업할 때는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100% 확보하지 않았대요. 이 주택을 건설한 사업체가 바로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한테 가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단 10% 주고 잔금 다음에 주택건 사업계 승인 받고 나서 잔금 주고 소유권 넘겨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작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여기에 있는 뭐 친구가 바로 사용 권한을 써주지 않았다. 나 그 정도의 매매 가격 양해 안 치니까 나 안 되겠다. 라고 거부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알바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을 하는데, 주택건 사업을 하는데 지구단위계 결정을 통해서 주택건 사업을 여기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대지에 대한 사용 권한 80%만 얻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요? 이게 중에 80% 이상만 소유권 다니고 사용 권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라, 사업주 네가. 그때 사용 권한을 80% 이상 얻어오면 너에게 사업계획 승인 고시 내줘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반대파에게 매도 청구서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몇 퍼센트 이상 얻으면 된다고요? 80%. 다만 여기에서 바로 이네들이 아까 주택조합이 여기서 지역주택조합 이런 친구들이 사업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95% 얻어와라 이겁니다. 그러면 일부가 좀 버티고 있어도 매도 청구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수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몇 퍼센트 이상 얻으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다고요? 80%. 거기에서 3번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매도 청구로 연결됩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가로 1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표에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체크했나요? 자, 이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 사업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 박스 안에 A와 B에 따라 바로 사용권을 확보하는 같은 대지 줄 거예요. 건축물 포함해 이것을 시가 동남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는데 법원에 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까 그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상하고 안 되면 오냐? 3개월 알아주십시오. 이때 A를 보십시오.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5% 이상 얻었어요. 95% 이상 바로 얻어왔다면 승인 받고 나서 너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았던 모든 대지수와 건축물수적이 매도 청구서 내쫓아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5% 못 채우고 80 이상은 채웠어. 그랬다면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는 알바계에 들어갔다 보기 어려우니까 그 자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건을 제한 나머지 약간만 매도 청구를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이상, 몇 년 이전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10년 꼭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준용 봐봐, 준용. 준용에서 제가 입고 가면 아까 이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하기 위해서 결의했던 자가 조합이 되는데 결의하지 않는 자는 매도 청구 당한다고 그랬죠? 자, 그거 체크합니다. 준용에서, 준용. 인가를 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자분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따로 잘라버려요. 그 정도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580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나오죠. 그 중에 바로 581페이지 가로 2번만 봐두세요. 2번. 며칠이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60일. 승인 떨어지면 고시해줍니다. 제목만 봐도요. 가로 3번. 승인 고시. 제목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면은 586페이지 나올 겁니다. 586페이지 7번이 나오죠. 7번. 586페이지. 586, 7번. 찾았나요? 취소 아까 했어요. 취소 1번 꼭 읽어두셔. 자, 사업계획 승인자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다. 바로 5년에 들어가지 않았다. 공급별로 할 때 최초 공급은 5년. 두 번째 공고는 2년에 안 들어갔다. 그때는 바로 최초 공고는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공고는 2년에 안 들어갔다. 그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해요. 그리고
2번, 3번 읽어주세요. 공매, 경매로 대지적권 상실, 부도 파산으로서 공사를 불가능,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588페이지, 588페이지 감리를 보세요. 감리를 보면 1. 감리와 증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한다. 그 정도 보십시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는데 2번이 중에 2번 꼭 읽어두셔. 이때 감독관은 누가 사업할 때는 믿자 해서 보내지 않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용사, 지방공사, 대통령하는 자일 때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사 같은 경우는 바로 공사감리를 지정한다, 지정하지 아니한다. 그래 중요합니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바로 591페이지, 591페이지 제2항 사용검사나 있죠. 이 사용검사를 잘 봐두셔야 돼요. 이 파트 아까 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은 바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주택건사업 대정사업이 완료된 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고요. 이때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4명 있습니다. 신청자가요. 들어보세요. 신청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사업체가 공사 다 끝냈다면 그자가 신청해서 받아가면 됩니다. 둘째, 이 사업체가 부도나가지고 무너졌다 그러면 시공보증자가 있다면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끝내고 이자가 받아가게 됩니다. 이자가 없다든가 이자가 부도 파산이나 무너졌다면 여기 입주예정자가 있을 것입니다. 입주예정자가 있는데 입주예정자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끝내게 하고 이자가 신청서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자가 공사를 다 끝냈는데 그 공사를 해줬던 시공자가 보니까 이자가 지금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공사해줬던 시공자도 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체크합니다. 자, 591페이지 1번. 그리고요, 여기 봐봐요. 잘 들어봐.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검사권자에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해. 여기 봐봐요. 아까 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승인권자가 서울특별시 특별시장이었죠. 광역시는 광역시장이었죠.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여기 도에서는 대도시, 무조건 대도시장, 시와 군의 경우 50만 미만의 시와 군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10만 명 이상의 도의사 미만의 시장수라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서 공사 다 끝나서 사용검사 받을 때는 검사는 여기 보세요. 검사는 특별시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구청장한테 간다. 그래서 특별시장이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구청장한테 다 보내줘요. 그래서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내준다. 6대 광역시도 구조가 똑같아. 구청장이 내준다. 그래서 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그 사업장을 하는 구청장한테 서류 보내면 가지고 있다가 이자가 사용검사권자로서 검사를 내줍니다. 그런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인 내주고 자기가 검사 내준다. 이렇게 내죠. 대도시장도 자기가 승인 내주고 검사 내죠. 그리고 이 대도시가 아닌 시와 군의 경우는 시장과 군수가 검사는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아까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약조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검사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죠. 여기 봐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데. 자, 아까 바로 네 가지 경우수. 여기 봐봐요. 네 가지 경우에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냐? 국장. 누구한테? 국장. 아까 꾹꾹이가 국가 한국토용사 사업한다. 국토교통부장 지정고시한 장소다. 국토교통부장 지정고시한 장소다. 그 다음에 공적 주체가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그때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죠. 그 자들이 공사 끝났다면 국장한테 검사도 받는다. 이게 중요해. 자, 체크합니다. 591페이지 1번 꼭 읽어두셔. 1번 보면 바로 사업 주체가 국가 한국 토지공사면 국장한테 받지만 나머지는 시장수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바로 신청은 누가 하냐? 동그라미 1번 가운데 사업 주체.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시공을 보증한 자가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찾아보세요. 입주 예정자. 제일 밑에 또 찾아보세요. 제일 밑에 시공자. 밑에서 셋째 줄 제일 밑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사업 주체 담보 출 둘째 줄 시공 보증 한자 둘 시공자 셋 입주예정자 얘네들이 신청자다 이렇게 써놓고요. 오른쪽도 모셔서 2번 며칠이면 사용금 사들이냐 15일 며칠이요? 15일 아까 했죠. 그리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외해가 있습니다. 임시 사용증 받으면 정시로 사용검사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죠. 4번에 2번 보겠습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받았다면 바로 작업할 때 한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낼 수 있는데 그 대상이 공동택이다 그러면 세대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로 1번 건축물로 동별로 공사 완료됐다. 대지 조성사업은 구역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신청에서 받아갈 수 있다. 이게 받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바로 6번 사용 검사의 매도 청구를 좀 체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